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건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증거된 말씀 실장은 더 넘어가서 31절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으나 라고 했으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 보기에 너무 미안해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함을 한탄해서 있을 때 이 계집종이 임신을 하자마자 본처인 사라를 멸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멸시를 해서 화가 너무 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니 내가 이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계집종을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언제나 너의 몸종이 아니더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계집종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나타나였으나 뒤에 말씀 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 낳기를 원하니까 명년 이때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100세고 99세고 여자는 나이가
10살 보지는 89세입니다. 명년이 떼야 될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내가 경도가 끊어진 지가 한 해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무슨 아들이느냐 하고 여자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또 너 왜 비웃었느냐? 안 웃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속으로 비웃었나니라.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늘에 보는 천사가 말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걸 믿을 수가 없어서 있었는데 아 1년 있다가 정말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어떠한데 계집종에서 난 아들은 남녀관계, 육체의 관계로 자식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처를 갈 때 천사가 와서 약속을 했다고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랴 하니까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100세이고 경도가 그런 지 감에 50대에 경대고 끊어졌는데 어떻게 6세 가서 아들을 놓겠냐 그지. 지인 하기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놓겠냐 그지.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요. 왜? 명년 이때 아들을 잊으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으로 아들을 낳은 것은 육체를 낳은 아들하고 다르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불가능해. 하나님이 한 약속은 불가능이 없다. 인간을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임금의 아들이 인물이 좋고 밖에 나가서 몰다 보니 왕의 아들이니까 또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니까 혹시 나야 왕국이 되지 나중에 왕자의 아내가 되지 않냐 싶어서 처녀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지? 그래서 이 처녀들이 왕자를 보고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정글 주십시오. 하니까 만지필 하나 주고 또 정글 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 반지 하나 주고 또 정글 주십시오 그냥 도장집 하나 주고 그 정글 받은 거. 그래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글 만족합니다. 그런데 한 천일 보고 가만히 있어요. 너는 왜 나한테 무슨 정글 요구하지 않느냐? 난 정글 필요 없습니다. 나하고 결혼을 한다. 약속만 주십시오. 보정 필요 없어요. 약속. 어? 뭐라고? 선물 필요 없다고? 정글도 필요 없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나하고 결혼을 한다는 여러 사람을. 그런 게 할 수 없이 약속을 해 줬다고. 그 다음에 약속한 사람하고 혼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거 준 사람하고 혼인하겠습니까? 예. 약속한 사람하고 혼인하면 혼인 약속. 약속은 꼭 정거나 이런 거 많이 없이 서로 선보러 가서 처음 바로 선만 보고 아무 물건 거래도 없고 약속 한 것도 없는데 그 며느리 감히 그
좋습니다. 그래, 혼인하죠. 하면 혼인되는 거죠. 10년을 사랑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를 수십 번, 수십 가지를 주고받았어도 약속이 안 되어있으면 혼인 못하는 겁니다. 혼인한 것은 약속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놓고 또 이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이삭으로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놨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놨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비유니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했거든. 실제로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고 또 실상으로 천사가 와서 약속을 해서 명리 때 아들이 있더라고 약속에 의해서 아들이 낳았는데 이것은 비유니 하는 것은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달리 실자가 비슷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짱둥이는 비슷하잖아요. 아주 얼굴 닮고 목소리도 닮고 비슷하잖아요. 그 큰 딸보다가 짱둥이 작은 딸이 더 인물이 좋은 거고 마음이 들어서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작은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혼인을 하려고 왔는데 그 작은 딸이 외국 갔다고요. 그러니까 얼굴 봤을 때 둘이 짱둥이니까 외국 갔지 동생 그냥 저 언니를 그냥 보면 안다고 언니를 보면은 언니가 동생이 동생 언니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니가 동생이 동생 언니라니요. 아니잖아요. 다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하고 올폰처럼 다른 겁니다.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성질이 같다는 것은 없고요. 예. 똑같은 거 사는 것도 동생이 읽고 뭔지 죽을래, 형이 뭔지 죽을래, 그건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쌍둥이라 해서 똑같이 죽는다는 보람이 태어나긴 똑같이 태어나는 똑같이 죽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 비유로가 아니라 실상으로 이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낳고 아들을 이삭이 낳고 실상으로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서 이스마엘의 아들이 낳는데 이것을 비유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실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비유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실상으로 있었던 비유인데 그러한 사건이 앞으로 진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종으로서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종으로서 육체를 따라난 종으로서 종의 자녀가 나고 또 실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예수 믿는 자지만은 오늘날 기독교는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 종으로서 지금 사명을 하고 천주교도 주의 종, 목사님도 주의 종으로 탄생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으로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다 같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데 종으로서 예수 믿는 교회가 있고 아들로서 예수 믿는 교회가 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주의 종으로서 예수 믿는 그래 주의 종, 종님, 종님 하는 거 종님. 누가 보고 종님이라고 합니까? 종님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에 대해 유산을 받는 거지. 종님은 분쟁 받는 거예요. 누가 종 보고 종님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종말에 종으로서 탄생돼서 종으로서 있을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아들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 아들로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육체를 따라란 종의 신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맺어진 교회들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교회는 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형성된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 한탄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계기에서 종을 잇는 자들이 아들을 대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양자로 오면 돼, 양자. 양자로 오면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내가 아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아들이 없고 동생이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형이 있다 하는 말이 너 아들 여럿이니까 하나 나한테 양자를 보내라. 둘째나 셋째를 보내면 좋겠다. 그럼 형한테 양자를 보내면 양자를 가면은 양자 가기 전에는 큰아버지라고 불렸는데 양자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그러면 뭐 아버지 됐던 아버지는 또 뭐라고 부르느냐? 작은아버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바 아버지라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바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아바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께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옳건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내 몸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장 내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부탁해서 내 몸종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락을 한 겁니다.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하니까 하매 전에 종이었던 자가 자기의 섬기는 마님을 멸시한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멸시를 당하니까 지금죠. 내가 임시에 배가 부르니 물건을 가지고 가거라. 무거운 짐을 들어가 힘드니까 주인 만님이 좀 들어주시오. 도로 일을 시켜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가 모르니까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 여종한테 말해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헤아릴 수 없게 할 것이다. 그 네 자손이 이렇게 아주 많아서 번성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말통할 테니까 너는 그 본집에 들어가서 만님께 순종하고 가거라 돌아가거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절로 보시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니까 걱정 말고 너는 네 본집으로 들어가라. 그가 사람 중에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가 샘을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진 하갈이가 천사를 만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15절 하갈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0세, 86세였더라. 이렇게 해서 17절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께 또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아들 하나도 없는데 천사가 열국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리라 한 거든.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최고의 아비가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면 이삭이 손을 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전부가 다 왕이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 열국이 형성이 되면 그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네 자녀가 많이 난다고 내가 했으니까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이는 내가 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6절로 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은 네게로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가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네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영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삭 시대에 손이 많이 퍼지지 않고 이삭이 난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은 손자죠. 아들을 열두를 낳았어요. 열두를 낳아가지고 열두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각 지파마다 다 왕이 다 됐어요, 아들. 손자들이 전부 손자 열두 명이 다 왕이 다 돼버렸어요. 한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예언, 곧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샘 곁에 부엘레라고 한 것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이래서 갈라디아 4장 23절의 말씀도 계집 중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시라. 그래서 약속으로 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명년이 때 내게 아들을 입성해서 불가능한 여인의 몸에서 가능한 하나님의 씨 또 아브라함의 씨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거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그랬지. 성경은 이와 같이 약속한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호르라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줬습니다. 개명을 해주고 너는 개명해 준 것 동시에 너는 열국의 어머니, 또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6절로 봅니다. 내가 네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의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한 대로 성경에 다 알려주세요. 많은 손자들이 전부 다 왕이 다 되어버렸어요. 열두 명이 왕이 돼서 열두 나라를 형성해서 만든 거예요. 열두 족속이 돼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백세에 난 아들 한 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 하나 야곱을 낳는데 손자들에 가서 열두 명이 나가지고 그 열두 명의 손자들이 전부 다 왕이 돼서 족속을 이루어서 큰 무리의 집단 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갈라디아 4장 23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난 자였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 열두 지파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나라였다고 보충했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22절로 보시죠.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지내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으나 계집 중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만나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비유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비유해서 훗날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이루어진다 그죠. 실상은 비유가 이전으로 사실로 그래 있었잖아요. 사실로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이 또 실상으로 그런 사건이 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에 있던 사건을 실상으로 하지 않고 비유라고 말한 겁니다. 비유는. 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거나.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아유. 낙희는 시내산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서 났는데 왜 시내산에서 났다고 했느냐? 그 족속들이 나중에 잼 쫓겨가서 시내산 밑에 가서 산 거예요. 그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 산에 나무가 없어요. 돌멩이 뿐이에요. 그런 아주 물도 우물을 파야 물이 있고 살기 참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본 사람은 아는데요. 대서양 쪽으로 바닷가에만 조금 나무가 좀 있고 괜찮고요. 거기 3분의 2, 약 3분의 2의 땅이 전부 사막이에요. 큰 산이 돌멩이 한 덩어리야. 큰 산이 돌멩이, 매끈매끈한 돌멩이 한 덩이. 나무 한 포기 다, 한 포기도 없어요. 딸 수가 없어요. 그 무슨 가난 복지입니까? 예. 차를 타고 끝도 없는데 한도 없이 그 요단강 줄기를 따라 가버리니 전부가 민동산이에요. 민동산. 가난 복지는 우리나라 가난 복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나무들이 잘 사는지. 바위 꼭대기도 초라보고 나면 그게 커서 자라서 몇백 년째 커서 자라서 멋있는 예술적인 초나무로 바뀌어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있었던 실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사건을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실장에 비유를 해서 새로운 그와 같은 사건이 또 이루어질 것을 연언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냐? 지금 현재 구약시대에 있던 것은 종으로서 예수 믿는 자가 있고 아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지금 아주 착실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했습니다. 하나는 한 여자 곧 하갈 몸종이라는 여자는 전부 종들, 조에서 나온 자들은 종의 종들이고. 또 하나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5절로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예루살렘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은 하갈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갈 족속은 그 종의 족속이죠. 종의 족속이 그 지붕이 황금으로 된 돔이 동그랗게 된 돔이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하마스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제일 큰 저기 성전, 돔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성경을 열으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실상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참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아랍 족속의 땅이에요. 아랍 족속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랍 족속하고 또 유다로부터 나온 유다 족속하고 싸움이 200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 안 났어요. 요즘 더 심해졌어요. 그게 끝이 안 나지 않지. 갈라디아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신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하갈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다 주의 종로 타고 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로부터 난 본래 이름은 사라에 있는데 사라로 이름 바뀌었어요. 사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두 개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세웁니다. 다시 세웁니다. 왜? 성경도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있었던 사건을 비유로 한 것 같이 이스라엘 이름도 비유로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실상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니까 비유로 있는 이스라엘은 하갈 족속이고 또 실상으로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 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성경에 말을 안 한 다른 이스라엘이 하나 탄생해요. 딴 이스라엘이 탄생해요. 이사야 14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 따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파지 택하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이혼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아요. 전쟁이나 죽든지 말든지 돌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다시 택하여. 고토에 두시니. 고토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땅. 가장 오래된 땅은 뭐냐? 에덴 동산. 이스라엘 가장 오래된 땅은 에덴 동산보다 더 오래된 땅은 없죠. 고토에 두시니. 나그네 된 자가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전부가 다 나그네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찬송 부를 때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길라졌네 전부 나그네라고 불러요. 우리 나그네 찬송 부르면 안 돼요. 나그네는 집이 없이 떠돌이시나 떠돌릴 일을 가지고 나그네라고 그래요. 집 있고 안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부가 자기들이 나그네라고 찬송을 불러요. 이 나그네 된 나는 이 찬송가에 이 찬송가에 나그네라고 나와 있어요. 땅은 나그네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찬송 불러서 아실 거예요. 전부 나그네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고토 에덴에 두시니 에덴이라는 것은 에덴 낙원입니다. 두시니 낙원에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해서 고토 에덴 동산을 들어올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들어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구약시대 에덴 동산에는 그래서 산 백성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냐 912세.
512세. 처다를 놓, 처다들이 놓으면은, 120세가 넘어야 처다들 나와요. 그리고 약 830년 동안 잔을 놓으니까, 800세가 돼도 남들의 정력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세상이 있었어요. 거의 옛날 고토래, 고토. 그래, 그 고토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 생기느냐 하면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 유대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 같이 따라해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성경에 말이 안 되면 되겠어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포도나무가 있다. 포도나무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참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 새로 탄생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저 육신적인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나라. 제일 잘 믿는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파송된 나라가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은 뭐, 이스라엘 나라에 해중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건 종교가 다 들어가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참 이스라엘, 예수의 열매로 가득한 나라, 예수의 성탄의 때를 성경에서 찾은 나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 성탄을 찾은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회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예수 성탄 때가 봄이라고 성경에 찾았어요. 성경을 2000년 동안 사람 읽어봐도 예수 성탄 때를 못 찾았어요. 올해도 방송에 나온다 보니까 성탄의 때가 성경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아닌 건 아는데 언제가 성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다 알고 있네. 이제 아직 소문이 안 나서 전파를 못 타서 그렇지. 전파를 타면은 예수가 성탄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니까 성탄의 비밀이 탄생된 곳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수 성탄의 때가 아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한 날짜도 알아요. 부활한 날짜가 매년 달라. 3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달 넘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하겠지. 내년에 부활절이 언젠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계산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춘분을 기준해서 춘분에 가장 가까운 음력 15일. 음력 15일에서 가장 가까운 첫째 주일을 부활주일 쉬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달라요. 요일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매년 달라. 이런 엉터리를 치고 있어요. 그 엉터리 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한 날짜를 찾아서 세상에 정보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상에 유명한 거룩한 나라로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5절로 봅니다. 이 하나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은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데 맞잖아요. 지금 그가 그 자네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머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건 자유자래요. 자유자는 죄가 없어요. 자유자 같은. 응?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9절.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쳐.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무슨 아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하고서, 오라.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려, 성령으로 데려갔다가 신으로 데려가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성령으로 데려갔으니까 영적으로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들을 보여준다고 하고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으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보이니? 그 성에.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예수님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내를 예수님의 아내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포도나무를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 포도나무를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가 예루살렘이라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니 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우리의 어머니라 그런 게 어린 양의 아내가 어머님과 어린 양 아내 예수의 아내로부터 탄생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부터 탄생된 자들. 영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탄생된 자는 그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이 몽땅 다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된 거예요. 아내를 비유된 거예요.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니까 어린 양의 아내로부터 탄생된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부터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갈족속이고 어린 양의 아내로부터 나온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본아들 약속으로 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육체로 난 아들과 약속으로 난 아들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종의 멍에를 하나님 매질 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었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아들의 멍에를 매는 귀한 자들로 다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